안녕하세요. 산나초 나라입니다. 둘러 나왔습니다. 이렇게 냇가라든가 밭둑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새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상부에 부드러운 잎과 이 줄기를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 먹고 예, 지상부에이 잎과 줄기를 또 말려서 약재로 사용을 하는 바로 달개비 새순입니다. 여 보십시오.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. 여기 보십시오. 잎은 대나무 잎달았다고 해서 주엽초라고도 하고 꽃이 필 때는 오른쪽 화면처럼 자주색으로 꽃도 예쁩니다. 한방에서는 이 잎과 줄기를 압척초라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이렇게 세순 몇 개를 채취했습니다. 보기만 해도 아주 싱싱합니다. 요즘철 이 5월이 되면은 이 달개비, 아게 장풀이라고도 하죠.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면 이를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초고추장 무침이나 된장 무침을 해서 먹으면 아주 식감이 아삭아삭하니 참 식감이 좋습니다. 또한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꽃이 필때 지상부 꽃과 함께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가지고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말린 약재 1 0 내지 15g 생초일 때는 60 내지 90g을 달여서 마십니다. 이 달개비 닭의 장풀은요 이 맛이 달고 담백하며 찬 성질입니다. 또한 독성이 없어서 안전하게 이렇게 나물로 해서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여 보십시오. 보기만 해도 아주 싱싱합니다.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플라보노이드, 사포닌, 안토시아닌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특히 당뇨라든가 각종 암 치료에 특효입니다. 또한 간염, 황달, 신장 질환, 동맥경화, 고혈압, 감기, 해열 또 편도선염에 드시면 효과를 봅니다. 오늘은 봄나물 세순 중에서 잡초가 아닌 맛깔스러운 나물약재인 달개비 새순이었습니다. 산하천이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